이렇게 맞춰본 거는 제가 별로 없어가지고 좀 어색하네요. 보통 다른 분들 와가지고 찍으신 적 있었잖아요. 한 번? 두 번? 두 번 정도 그런 걸 어쩌다가 이제 오시게 됐나요? 아 오셔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전 제가 오라고 안 하고 오신다고 보통 아, 전부 다 네.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전 굳이 그 그냥 원격 같은 걸로 화면 보면서도 상관없는데 견적지 않은 거는 네. 오셔서 찍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그냥 와서 잘 안 했습니다. 오늘 정확히 어떤 걸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때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거를 상세하게는 안 물어봤었거든요. 왜냐면 네. 와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라이젠 저거 쓴다고 하셨는데 원컴인가요? 아니면 컴퓨터 한 대 더 있는 건가요? 투컴이죠. 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 스펙이 다르겠네요? 네 그거는 9900K 게임컴이 그건가요? 아니요 송출컴이 9900K 네, 거꾸로 됐어요. 아 왜? 왜 거꾸로 맞추셨죠? 뒤에 맞추신 건가요? 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투컴이 편하신가요? 원컴이 편하신가요? 투컴이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방송할 때. 근데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임컴이 3700X에다가 그래픽카드가 2080T예요. 굳이 업그레이드 필요가 있나 싶네요. 2080Ti의 3700X가 게임컴. 네. 송출컴이 9900K의 2060. 그러면 송출은 그래픽카드 송출인가요? 아니면 엠뱅크인가? 네. 그래픽카드 송출이죠. 그럼 지금 하시고 싶으신 게 와우랑 뭐 사펑 나오면 하실 네. 거고 그렇죠. 최신 게임들이랑 모니터 지금 정확히 뭐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 편집용은 그 LG에서 34 이후로 나오는 거 약간 조금 살짝 공면 들어간 거 21대고 방송할 때 그거랑 그 옆에 게임 모니터는 그냥 회사에서 쓰던 거 가져와가지고 쓰고 있었거든요. 담원 거. 게임 컴이 지금 그러면 16대 9 모니터고 송출 컴이 21대 9짜리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게임용 모니터를 따로 안 보고 있었어요. 그냥 송출하면 보고 있었어요. 네? 아 게임을 안 하시나요? 아니 게임 할 때 그냥 엑스플릿에 송출되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원래 방송할 때 딜레이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 자체 딜레이를 주고했죠. 안 불편하시나요?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지금 바꾼 거예요. 그거로 3kg 하다가 정신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 엄청 힘들 텐데. 네. 그걸 하시면 그래서 아, 모니터는 바꾸셔야 되는 거고. 지금 FHD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모니터가. 근데 해상도를 더 올렸으면 싶으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주사율도 낮은 것 같고. 144? 그러니까 FHD 144인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어느 정도 안 좋길래 근데 옆을 쓰고 계신 건가요? 이게 게임용 모니터로 화면을 보면은 도톰으로서 아 FHD라? 아 그럼 해상도 무조건 올리셔야겠네요. 인치도 그러면 21대 9 이거 16대 9짜리로 했을 때 걔가 27인치 사이즈가 위아래가 아마 맞을 거라 두 개를 맞췄을 때 이제 사이즈가 24인치보다 27인치 쪽으로 맞추는 게 좋을 거라 그러면 최소한 QHD144 이상. 그러면 바꾸시는 게 게임컴, 송출컴 둘 다 바꾸시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꾸면 될 것 같은 것만 바꾸고 싶으신 건가요? AMD를 송출컴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꿔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제 게임컴을 아예 갈아치우실 거면 그냥 송출컴 그대로 두고 왜냐면 그래픽카드 송출하는 거면 굳이 저기서 더 바꿀 필요가 없어서 저기서 내렸으면 내렸지 올리는 게 의미가 없어가지고 게임컴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차세대 라이젠 나오는 걸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인텔 걸로 아예 갈아타시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송출권 좀 바꿔도 메인보드가 호환이 되는 그게 아니라서 어차피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80Ti 뭐 이 시스템은 딴 데 이용을 하시고 바꾸실 거라면 그리고 이제 라이젠 3950X로 만일에 바꾸시게 되면은 메인보드 그대로 두고 글카랑 CPU만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니까 조금 더 편리하겠죠? 그 대신에 게이밍 성능 자체는 솔직히 3700X랑 엄청 막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나올 게임들 사이버펑크나 이런 게임들 위주로 생각을 하신다면 3950X로 가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거고 아예 그냥 시스템을 바꾸실 생각이라면 이쪽으로 가시는 게 지금 그래서 아마 필요한 게 그 게임용 시스템을 하나 새로 하는 거랑 원래 쓰고 있던 3700을 갈아주면은 인코딩하고 이런 시간을 줄일 수 있나에 대한 거였죠. 그쵸. 만일에 그렇게 하면 뭐 편집용 컴으로 아예 바꾸셔도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제가 편집 송출용이 되겠죠. 3950이 되면서 네 그러면 CPU는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래픽카드는 근데 2080Ti면 3080이면 제가 했을 때 그렇게 차이 안 났어가지고 약간 굳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2080Ti는 비디오 메모리가 11기가인데 얘는 10기가라서 오히려 그쪽에서는 다운그레이드라
근데 3090은 또 가격이 200이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가실 거면 3090으로 아예 넘어가든지 약간 애매한 성능에 머무르든지 아니면 2080Ti를 일단 그냥 계속 쓰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이걸 사셔도 되는 거고. 사실 그 3090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컴퓨터를 살 때 이렇게 샀는데 이걸 사야 기사가 뜨는 걸 신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이거 사면은 내일 중고가 되기 때문에 뭔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할 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090 CPU를 근데 네. 정확하게 이제 게임컴에서 어떻게 할지 인텔로 그냥 갈아 끼울지 아니면 라이젠 출시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11월 5일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거 CPU는 그냥 1090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리스크 없이 네. 가시는 거면 그리고 당장 맞출 수 있으니까요. 비용은 근데 그렇게 맞추시면 솔직히 게임컴 하나 새로 맞추는 거라 근데 한 500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3090으로 가시는 거니까. 램은 뭐 16기가를 하시고 싶으신지 좀 넉넉하게 하시고 싶으신지. 사실 램은 램에 대해서 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다 삼성이었잖아요. 그쵸 그냥 네. 근데 요새는 되게 뭔가가 많이 생겼는데 쟤네가 실제로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있나요? 프레임 방어에 엄청나게 영향이 많이 미치죠. 네. 램은 16과 32 차이가 있나요? 오버를 더 할 수 있냐 없냐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기본적으로 많은 게 무조건 좋은데 최대로 램 오버클럭을 넣을 수 있는 게 용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올라갑니다. 32로 그냥 가는 네. 무난하게 32로 가는 게 디자인이 화려한 거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는 대결 중입니다. 저 디자인 잘 안 보고 그냥 성능 위주로 갑니다. 성능이 다 똑같다면 가격이 비싼데 더 화려한 거 아니면 그냥 성능이 똑같다면 굳이입니다. 저는 빛이 나오는 거 필요하십니까? 아니 빛 굳이? 솔직히 안 나오는 게 더 좋긴 해요. 한밤중에 하는데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그리고 SSD는 조금 더 좋은 걸 사놓고 싶으시면 삼성의 980 프로를 사시면 됩니다. 근데 980 프로는 PC 익스프레스 4.0이란 이거를 지금 인텔에서는 지원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 당장 사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게 나와서 갈아 끼웠을 때는 그때부터 효과가 있죠. 아마 안 갈아 낄 거예요. 지금 쓰는 걸 그냥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쓰시던 거 쓰시면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삼성의 970 에버 플러스 용량 뭐 1테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쿨러 같은 경우는 저는 추천을 해드리는 게 갈라이드. 네,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일 좋은 순행 쿨러에서 가성비인데 가진 거 다 가진 친구라서 일부 품절인 거 보면 잘 나가거든요. 저거 필요 없으면 그냥 무난하게 크라켄. 지금도 크라켄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현재 XT 크라켄 X73 펜 3개 달리는 친구로 파워는 어디까지 쓸 거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일단 가격 차이를 보시면 적당한 친구로 한다고 하면은 얘 정도 14만원 끝판왕급으로 가면 44만원. 아, 파워도 가격 차이 많이 나네. 그쵸. 제일 차이가 나는 거는 파워 펜 소리. 특히 이제 3090에 이 시스템을 맞추고 신작 게임들을 하다 보면 한 500W 정도 먹을 거거든요. 게임만 해도 4-500W 그렇게 되면 이 정도 파워급을 쓰면 파워 팬 소리가 한 생각보다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게 거기에 영향이 미치는군요. TX850 하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케이스가 제일 애매한데 취향이 색상이 어떤 쪽 좋아하십니까? 지금까지 샀던 거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사실 그 NZXT? NZXT 저런 NZXT 네 저거이고요. 사실 뭐 색상이나 케이스 디자인은 진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면 가장 성능이 잘 나오고 네. 저렴 중입니다. 아 근데 요즘에 다 대세가 다 이래가지고 LED가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가 진짜 잘 만들어진 케이스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가진 LED 안 들어가고 전면 3개, 후면 하나가 기본 구성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LED도 이쁜 ARGB라고 해가지고 그거 장착이 돼 있고 기본 펜으로 확장성 좋고 조립하기 무난하고 여닫입니다. 그 옆판이 이 친구가 가장 무난하게 합니다. 저 민트 뭐죠? 민트 말 그대로 민트 색상입니다. 아 저기 그냥 메쉬가 민트라 나오구나. 아 이건 좀 이건 좀 화이트 하겠습니다. 윈도우는 사야죠. 네 사야죠.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최종 가격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모니터를 봐주시죠. 모니터 네. 모니터 제가 또 잘 골라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240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굳이? 240이요? 네. 어떠세요? 써보시니까 이게 지금 마우스 커서만 보시면 이게 240입니다.
이게 있어서 그 아 차이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반응 속도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FPS는 최대한 높으면 높을수록 좋죠. QHD 144랑 165에서는 무난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기가바이트 제품이라든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LG전자 270850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더 가면 880이라고 새로 나온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 패널은 똑같은데 모니터함이 달려있는 제품입니다. 어차피 모니터함을 구매해서 살 거면 일체감 있는 걸 사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죠. 전문가들 혼자는 마음이고 방송 이런 거는 바꾸실 건 없으신가요? 그냥 컴퓨터보다 바꾸면 아 맞다 그거 지금 에이지06을 쓰고 있는데 제가 아... 최근에 하나를 바꿔보려고 로드 프로캐스터 아 해봤는데 단자에서 그냥 화이트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단 바꿔주시켰거든요. 대부분 아날로그 쓰는 것들은 노이즈 없애려고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저는 다 디지털 쓰거든요. 네. 이거 이렇게 쓰시면 아예 노이즈가 안 타가지고 저는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에이블톤 라이브라고 네. 도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자주 쓰는 게 이제 에이블톤 라이브, 큐베이스, 애플 스튜디오, 뭐 스튜디오 원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이게 가격이 제일 저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쓰시는 거고 네 일단은 캡처보드는 뭐 쓰시네요? 에버미디어? 네, 엘가토? 에버미디어 종류별로 다 쓰는 것 같아요. 외장형 4K, 내장형 4K 예전에 쓰던 FHD만 지원해주고 빨간 거 있잖아요. 게다가 엘가토 60 플러스까지 4개를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계시네요? 네 4개를 잡아야 돼가지고 근데 카메라 소스가 너무 동시에 쓰실 일이 있으신가요? 카메라 소스를? 하다가 넘어가고 그래야 돼서 그거를 요리하는데 4개를 쓰고 인터뷰하는데 바로 1개를 써야 되니까 한 화면에는 2개씩 들어가죠. 한 화면에 2개씩 들어가면 왜냐면 스위치를 쓰셔도 되니까 굳이 인풋을 여러 개를 다 받는 게 아니고 인풋은 한 2개만 쓰시고 중간에 스위치를 써서 바꿔주는 형식으로 해도 되니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거는 외장 캡처보드 겸 스위처 아이템 미니 이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방송 장비 신경 많구나 새로운 거랑 왕창 돈 쓰는 거 아니야? 한번 맞춰두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돈 쓰는 거밖에 없군요. 저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견적을 이렇게 좀 오래 할 일이 아니긴 한데 원래 견적 원래 금방 하거든요.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